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4일 오후 6시 41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조갑제 TV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올해가 딱 50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문화부 기자, 사회부 기자, 그리고 월간조선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조갑제닷컴 대표, 지금은 조갑제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 잡지 기자, 인터넷 기자,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여러 장르를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 생활을 한 50년 하다가 보니까 시간에 대한 관념이 좀 남다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빨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된다. 설사 좀 졸속이더라도 빨리 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죠. 그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 생활을 50년 하다가 보니까 특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바꾼 특종을 해야 되겠다. 막 거기에 준하는 특종을 여러 개한 적도 있습니다. 저보고 특종을 많이 한 기자라고 하는 평을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특종을 한다는 것은 남보다 먼저 쓴다는 겁니다. 남보다 먼저 충격적인 기사를 쓰고 그 기사가 사회를 바꾸고 충격을 주고 할때 기자는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이렇게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무슨 큰 사건이 났으면 금방 거기서 우리 집에서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대부분의 저의 동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4개를 갖고 다닙니다. 요새는 주로 아이폰을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오늘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올린 기사, 동영상 기사죠. 동영상 기사를 소개하면 방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광훈 목사 구속 반대 집회를 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계천 앞에서 학부모들이 이 한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리에서 홍보하면서 아주 피맺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한다. 정권 홍보물 같은 역사 교과서에 학부모들이 분노한다. 교과서가 촛불선동과 남북회담 미화를 위한 정권 홍보물로 바뀌었다. 이것을 청계천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의 논평과 조선일보의 기사가 이 정광훈 목사의 이 광화문 집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오전에 급히 10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더구나 정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올린 그 동영상이 벌써 조회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의 바람을 선물합니다. 저 딸인 조샛별이 제주도에 가서 찍은 바람만의 부는 제주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바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씻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정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광훈 목사가 아주 비장하게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3.1절 국민집회는 성공해야 한다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만난 충격적인 빈센트 반 고흐는 빈센트 반 고흐 전시회를 찍은 동영상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사파 출신 이동호,
자유를 놓고 결투하는 총선이다. 어제 정광훈 목사와 추사파 출신의 이동호 씨가 대담하는 것을 찍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의 결투, 정광훈의 과학이 박원순의 선동을 이겼다는 내용의 해설 기사입니다. 중국인은 차단하지 않고 안전한 야외 집회 금지에 분노한 민심.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고 피 흘린 필리핀 장병 468명에게 경의를. 이것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방문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첫 대변인 시진핑과 김정은만 바라보다가 나락골이 이렇게 되었다. 이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이 된 이애란 씨의 연설을 녹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10개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조갑제 TV는 어떻게 보면은 잡지입니다. 잡지. 잡지는 스포츠, 예술, 뭐 소설, 정치, 그리고 문학, 뭐 이런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는 건데, 오늘 들어간 이 동영상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저는 이런 조갑제 TV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갑제 TV에 들어오면은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도 있고, 제가 여행을 많이 하니까 여행 동영상도 있고요. 뭐 근사한 산, 호수, 그래서 보면은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에는 조갑제 TV 회원을 모집을 해서 회원분들과 이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서로 의견도 주고 받고, 이런 동영상을 올릴 때 회원분들에게는 가급적 빨리 하루 전에 동영상을 미리 보게 해드리고, 회원 전용의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 또 회원은 이 월정액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친구, 동지, 전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잡지 편집장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의 한 반은 잡지 월간조선입니다.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편집장, 또 월간조선이 별도 회사가 되었을 때 대표를 하면서 월간조선에서 약 25년 근무를 했습니다. 잡지를 하다가 보니까 아, 참 잡지라는 게 참 매력이 있는 매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잡지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관심사를, 그야말로 잡지죠. 잡다한 것을 모으는 겁니다. 잡다한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게 편집장의 일입니다. 근데 모든 잡지, 좋은 잡지, 좋은 잡지는 동무, 길동무가 됩니다. 잡지, 월간조선 같은 두꺼운 잡지는 한번 잡으면 한 300페이지 될 때도 있거든요. 700페이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면 한 달 동안 친구가 됩니다. 그 잡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도 읽고, 저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읽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잡지는 참 친근한 매체입니다. 이 잡지가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나라가 그 교양이 있는, 그러니까 한 교양을 담는 것이 교양. 저는 월간조선을 만들 때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잡지. 유익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유익해야죠. 저도 조갑제 TV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유튜브로 만들면서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들어와서 조금 위안이 되고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친구, 동지, 전우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